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꽃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랑에 빠지죠? 한 나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꽃 중에서도 철쭉에 푹 빠져 사는 이 남자가 궁금합니다. 철쭉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애정이 남다르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철쭉 마니아가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맞으세요? 예, 제가 철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종목 원장의 작업실인데요. 꽤 많은 작업 도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뭔가가 빠진 것 같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예, 일로 저를 따라오고 보세요. 바로 따라가 보니?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봄에나 볼 법한 철쭉이 화려하게 그 자태를 뽐냅니다. 산속이나 길가에서 흔히 보던 철쭉과 지금 이 철쭉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 한 가지를 잘라가지고서는 삽목을 해서 보통 1년 내지 3년을 키운 다음에 거기에서 가지를 받아서 전애들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직접 다 키우시니까 자식 네. 같으시겠어요? 아이, 그러면요. 이건 뭐 우리의 애장품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모양을 잡아주면서 곳곳에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는 분재. 이종목 원장에게는 삶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분재를 따로 하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는 따로 없어요. 열심히 배우고 또 노력해가지고 연륜이 쌓이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의 기술도 늘어지고 좌우전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에요. 서울에서 살던 이종목 원장이 1981년 충주에 내려와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재. 네, 안녕하세요. 잘 왔습니다. 그의 분재 실력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0여 년째 제자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제자만 150여 명. 심지어 분재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만들어진 이 분재가 정말로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 애석하고 아깝지 않느냐. 죽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예, 무료 분재 교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적정 온도가 25도에서 35도 사이. 죽지 삽목이라고 하는 건 손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손톱을 대시고요. 직접 자르나 45도가 그렇게 살살 거기다 놓고 7, 8회 정도 이렇게 수업하면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참 무료로 이렇게 또 참 전수를 해 주시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배워서 이 하는 게 열심히 배우는 게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분재원을 차린 사람도 있고 이 불모지에서 저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그래도 가리킨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앞설 적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분재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이종목 원장. 교육과 판매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며칠 뒤 이종목 원장을 다시 만난 곳은 충주시 실내체육관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는 한국철쭉분재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철쭉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전국철쭉분재전시회 회장입니다. 전국에서 분재 좀 한다는 사람들이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철쭉 분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분재전에는 충주를 포함해 경상남도 순천, 전라도 광주와 대전, 서산, 서울 등 10여 개 지역에서 35명이 참여해 170여 점의 분재가 전시됐습니다.
이종목 원장과 제자들의 작품도 전시됐는데요. 타지의 분재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회원님들이랑 같이 만든 작품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요. 예,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 요게 수령이 보편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한 10년 정도 그렇게 소요된 작품으로 아주 우수성이 뛰어난 작품이에요. 충주 지방의 산지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햇빛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굵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품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뿌리의 활착이라든가 또 돌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든가 또는 위에 꽃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화병을 조성을 했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작품은 40년 동안 키운 분재라고 하니 전시회에서 만난 작품의 수준이 기대 이상입니다. 무료 관람을 온 시민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꽃이 좀 많다. 조화가 잘 되면.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걸 하나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좀 마음이 황홀해다랄까 꽃을 보는 순간 너무 참 말 못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인내와 고민 정성을 들인 만큼 더 빛을 발하는 분재. 현대인에게 분재만큼 좋은 취미생활이 없다고 하네요. 키워가면서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자라는 거 보면서 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또 많은 고통, 고뇌 이런 것을 분재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기에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철쭉과 40여 년 사랑에 빠져 살고 있는 철쭉왕 이종목 원장의 추천 취미생활 분재. 여러분도 분재와 함께 바쁜 일상에 잠시 향기로운 쉼표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